유튜버 아오이의 전 남편이자 카레이서 서주원이 이번 주 목요일쯤 불륜 의혹을 해명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싱 선수 서주원과 유튜버 아오이는 지난해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유튜버 아오이가 불륜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오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서주원은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바람 현장을 목격한 팬분들이 증거 사진을 보내주셔서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유튜버 아오이의 주장에 자신은 떳떳하다는 반응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레이싱 선수 서주원이 48만 유튜버 명탐정 카라큘라 채널에서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 커뮤니티에는 유명 유튜버 아오이 이혼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명탐정 카라큘라 측은 모델이자 뷰티 유튜버로 알려진 아오이 김민영 600만 조회수를 넘긴 그녀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불륜남으로 찍히게 되고 레스토랑까지 폐업 위기에 맞게 된 전 남편이자 레이싱 선수로 활동 중 인 서주원 씨를 직접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이나 매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집거 생활을 하며 어디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그가 담담한 표정으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오이가 눈물로 대중들에게 호소하며 이야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과 이혼의 과정들 그리고 뜨거운 쟁점인 바로 서주원의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 탐정으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영상을 곧 업로드하겠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은 이번 주 목요일쯤 게시된다고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역대급 반전이 있으려나, 어떤 이유에서도 외도는 정당화할 수 없지만 중립받고 대기하겠습니다, 명작이 될지 기대가 된다, 중립은 받겠으나 뒤집는 게 가능할까, 무엇을 했든 외도를 했으면 뒤집을 수 없다, 아오이 측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야 공정하다고 본다 라는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